대가리 세상은 첫째 보니까 악처 세상, 그다음 욕계 선처 세상, 그다음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 이렇게 해서 예, 네 가지 세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악처로 옮긴 것은 아빠야 합니다. 그죠? 그 등등해서 우리는 옮겨서 악처로 그 중국에서는 주로 악도, 악취 이렇게도 옮겼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서는 그렇게 나타난다. 청렴도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게 예, 465쪽에서 그죠?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려면 465쪽 자, 밑에서 다섯째 줄 악처는 고통과 비참함이 즐거움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로서 악업을 저지른 자들이 악행의 결과로 태어나는 곳이다. 저자는 여기서 지옥, 축생, 악이, 아수라의 넷을 악처로 들고 있다. 자, 우리 여기 있잖아요. 상자부, 특히 상자부 아르담마에 있잖아요. 우리 아르담마 길라잡이에서는, 아르담마 길라잡이, 아르담마 상가에서는 아수라도 악처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 북방에서는 삼악도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상자부에서는 사악도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경의 신들과 사악은 아수라가 이 아수라에 들어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수라라는 이 용어를 상자부에서는 악도, 악처에 넣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삼악도가 아니라 사악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요거는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악처 세상은 네 가지인데 466쪽이죠. 그죠? 지옥, 축생계, 악위계, 아수라무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아누르타 스님이 적은 어느 그대로를 지극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축생, 악위, 아수라 이래 한 것이 아니고 축생계 했죠. 그죠? 악위계, 아수라, 무리 이래야 되는 원래 그렇게 다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죠. 그죠? 이제 뭡니까? 니라차나 요니를 축생계, 요니가 있으니까 축생계로 했고요. 에띠 위사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위사야가 있어서 계로 했고요. 아수라 무리는 아수라 까야입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해설에서는 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니라야가 오죠. 니라야의 뜻을 주석서에서는 해설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곳.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만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불교의 우주관에 따르면 지옥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세상으로서 극심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여기에 태어난 중생은 그들이 지은 악업의 과보 때문에 태어나는 찰나부터 여기서 죽는 찰나까지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고 한다. 그래서 또 주석가들은 여덟 가지 대지옥, 우리 팔대 지옥이 북방에서도 많이 가지고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설명 나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뭐 제대로 안 했어요. 왜? 저는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지옥이 관심을 둬요. 그렇잖아요. 저희 뭐 합리화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지옥이 관심 두고 말이요. 아 그런데 있구나. 아 그런데 가면 안 되지. 아 그럼 지으면 안 되지. 요거 끝나죠. 네. 아 이거 변명을 잘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가 축생계입니다. 축생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죠? 띠라차나 요디라 그랬습니다. 띠라차나를 축생이라 합니다. 띠라차나는 어원이 재미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축이라 그냥 그 축자도 뭐 그런가 뜻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는 한자 잘 몰라서 그런데 그죠? 자, 띠라차나는 산스크리트로 띠라스찌나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띠라스찌나는 옆으로 말입니다. 옆으로. 바로가 아니고 옆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물들은 직립 보행을 하지 않고 옆으로. 맞죠? 그렇게 요래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네 발로. 이거 그 네 발로. 그렇게 이제 옆으로 뜻인데 이게 네 발도 되고 여기서 그다음에 파충류나 이런 거는 또 뱀이라는 거는 옆으로 옆 말고는 저 누워서 기가 가잖아요. 예, 그래서 옆으로 가는 존재다. 그래서 직립 보행을 하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원어는 그 옆으로 이런 뜻입니다죠. 그래서 동물들은 직립 보행을 하지 않고 옆으로 즉 네 발로 걷거나 움직이기 때문에 비춰지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동물의 세계도 중생들이 악업의 결과로 태어난 비참한 세계로 강조한다. 근데 불교에서는 축생들도 이제 악업의 결과로 태어난 곳이라고요. 그런데 축생들도 선업을 지으면 인간이나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는 그 개구리 있잖아요. 제가 개구리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 이 개구리 그 청년도로 보면 그죠? 그 부처님 회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다 설법을 하십니다. 많은 그죠? 수천의 사부대중이 다 모여갖고 있잖아요. 예, 그 설법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뭡니까? 이제 개구리도 있잖아요. 예, 기분이 좋아갖고 있잖아요. 이제 보통 개구리 하겠지, 그죠?
그렇게 했죠, 그죠?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엄숙했어요, 그죠? 개구리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고, 그죠? 아, 이제 부처님, 그죠? 이거 딱 있는데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 밟았어요. 그럼 밟으면 어떻게 했어요? 개구리 자꾸 죽게 되겠죠, 그죠? 밟았는데, 거기 죽어야지, 그죠? 죽었는데, 개구리를 안 하고 뭡니까? 아, 내가 깨골 하면은, 이 거룩한, 그죠? 이 부처님, 이 설법하는 것이 깨어진다. 아, 소음이 들어가니, 그죠? 그래서 나는, 물론 인간이, 옛날부터 내로는, 그죠? 우리가 지어낸, 그 소설 같은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그죠? 불교에서는, 이제 깨구리가 선업 지어서 천상 갔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골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고스란히 그대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거룩한 마음 때문에 죽자마자 바로 뭡니까? 천상에 신으로 태어났다고. 만두과 천신인가? 만두과 깨구리입니다. 깨구리 천신이라고. 천이 너무 나옵니다. 요 출처 밝혀놨지요? 네. 그죠? 예. 천이 너무 어디, 그 해놨죠? 그죠? 한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 말을 했는 거죠. 그 7장 51번입니까? 그걸 해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악위계입니다. 빼띠 위사인데요. 빼띠는 우리가 악위, 요새 한국 말하면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하고 신은 구분되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인도에서는 있잖아요. 귀신과, 지금 말하면 대화와 빼띠는 있잖아요.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귀신, 뭐 정령, 지금 말하면 낮은 있잖아요. 그런 단계고, 신이라 했을 때, 대화라 했을 때는, 예, 뭡니까, 인간보다 훨씬 수성한 그런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위는 우리 인도적인 문명 전체로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악위는 조상신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 한국만 그게 아니고요. 힌두교, 우리 인도 베다 있잖아요. 예, 베다에 보면은,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그런, 거의 많이 나옵니다. 스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인도에서 베다 전공했어요. 불교 전공 안 했어요. 외도 전공했어요. 됐죠? 예,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압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서 좀, 배팅은 우리가 조상신. 그리고, 왜냐면 악인은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우리 천상은, 우리는 천상신을 제대로 못 보고 지냅니다. 악인은 봤어요. 저 악인도 못 봤어요. 네, 그런데 뭡니까? 우리 불교적인 거로 이야기하면은 악인은 인간하고 가까이 산다 그러잖아요. 왜 인간하고 가까이 살겠어요? 그건 조상 연기를 대가해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빼띠인데 빼띠는 그죠? 원으로 보면 우리 산스크리트로는 뺐다 하면은 파드라는 뜻입니다. 파드. 아버지. 그죠? 삐뚤어. 에서 뺐다 하면은 아버지 들 뭐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예, 조상신과 관계 있는 거로 봐야 된다. 예, 조상신이 아니라면은 우리 정령 같은 있잖아요. 낮은 단계의 어떤 우리 뭔가 눈에 안 보이는 그렇지만은 뭡니까? 예, 우리 이제 경계로 보면은 이건 악도입니다. 인간은 순천입니다. 그죠? 귀신 검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됐죠, 그죠? 그럼 결국 귀신 검열 필요 우리보다 낮은 존재입니다. 됐죠? 귀신은 우리보다 낮은 존재. 그렇게 자비심은 가져야죠, 그죠? 자의 마음 가져야 되는데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는 아버지를 뜻하는 이뜨르의 고용인 산스크리트 바이뜨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브라프라스이에서 파생된 것으로 산스크리트로 브레타의 빨리어로 간주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로 간주하면은 1차적으로 하면은 아버지에 속하는 것이고 모든 돌아가신 선조들을 뜻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출처들을 쭉 밝혀놨고요. 그래서 그런 산스크리트 바이뜨르 위사이카를 중국에서는 귀신 등으로 옮기고 동화대전에 나타나는데 이런 것만 봐도 그렇다. 그렇고요. 후자로 해석하면은, 뿌레따로 해석하면은, 먼저 간 자, 그죠? 내보다 먼저 죽은 자. 라는 문자적인 뜻에서 정령이나 죽은 자의 권력을 뜻한다. 뿌레따는 중국에서 예, 아귀, 귀, 치 등등등으로 옮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8쪽인데, 이처럼, 그 빼띠 위사야나 빼따는 대다문헌에 나오는 조상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관계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굶주린 귀신으로 불교에서 정착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뭡니까? 예? 그렇게 뭡니까? 죽은, 좀 자기, 그 뭡니까? 조상 귀신들이 만납니까? 재산을 밥 안 주나?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 그러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뭡니까? 불교에서는 악위하면 뭡니까? 특히 이제 우리 후대의 대성군교면은 굶주린 귀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리고 형상을 하면 목은 바람 부분만 하고 배는 뭡니까? 남산만 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배가 크다는 말은 항상 배고프다는 걸 상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는 남산만큼 큰데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해요. 그건 뭡니까? 끈데기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걸려서 목에서 불이 날라 그러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 게 뭡니까? 끈데기 있는 거죠. 그런 게 좀 묶고 싶으면 죽겠는데 묶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고통을 받는 거를. 그래서 머리를 묶으면은 그 뭡니까? 이게 맑혀진다 그럽니다. 스님들이 발공약하고 나면 청소물, 그리고 우리 아기통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 부어주면은 그게 뭡니까? 그거를 먹고 갈증을 해소하고, 그죠? 그 고통을, 그 순간만이라도 고통을 든다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되는 것만 봐도 있잖아요. 이 뺐다는 저는 조상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 그 의견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수라 형들입니다. 아수라는 그죠? 이거는 언어로 보면 그죠? 우리 조로아스트 그 아수라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언어로 보면은 사시아에서 유력했던 조로아스트교의 아베스타에 나타나는 신이나 주어의 개념인 아후루를 나타낸 걸 보고, 생학자들이 볼 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후루, 아수라 비슷하죠, 그죠? 왜 안 그러면은, 베다에서 신들과 싸우는, 그죠? 그거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 조라스트교는 뭡니까? 지금은 우리 저 중동이 있잖아요? 완전히 무슬림 1세기 되고 있잖아요? 그 AD 6세기, 7세기경이잖아요? 6세기, 7세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종교가 조로아스트교입니다. 어원 출처으로 보면은 우리 그 베다하고 같은 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코카서스 지방 있잖아요. 저쪽에 옛날 뭐 지금부터 한 5천 년 전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있잖아요. 부족들이 밑으로 그죠. 이제 그걸 피해서 이런 뭐 지진이나 뭐 화산 활동 이런 걸 피해서 내려오다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히말라야 산 있잖아요. 우리 그 뭐랍니까 힌두쿠시라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그 파미르 고원 있잖아요. 네, 이쪽을 만나서 한 1파는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인도로 들어옵니다. 그게 아리아족입니다. 그렇죠? 인도 아리아족 그러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쪽 한 무리는 넘어오지 않고 우회를 해서 지금 중앙아시아 쪽으로 나온다. 이 종족 이름은 뭐랍니까? 이라니안이라 그런다. 됐죠? 이라니안, 아리안. 같죠? 예, 생각하면 어머니 똑같은 걸로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대충 들어봐도 그렇죠. 이라니안, 아리안. 그렇죠? 다른데 똑같다고 확 웃기다.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런 표정을 지은 분들 몇 번 계셨어요. 그렇죠. 가슴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이라니안으로 같은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조로아스, 우리 소위 말하는 대화교라고 그러죠. 대화교라는 자체가 뭡니까? 베다의 종교도 대화교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불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대화교의 의미는 뭡니까? 불에 공물을 있잖아요. 신들한테 바치는 것을 불에다가 이런 흥공을 하면은 아그니가 불이잖아요. 아그니 신이, 불의 신이 그 천상 신들한테 전달해 준다는 이런 그게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대화교의 기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쪽 뭡니까? 조라스트교 대화교도 그렇습니다. 인류가 가진 남긴 그 중에서 최고의 자비 정신이 깃들어 있는 그런 종교라고 있잖아요. 극찬을 상상들은 그 아비스타 지금 우리 그 뭡니까 옛날 그 번역해 영어로 1890년대 말에 이미 영어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아주 굉장한 극입니다죠. 근데 문제는 이제 메카리 없다 이때에서 있잖아요. 사막에서 이제 우리가 통일해서 이 세계 만민족을 있잖아요.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래 나온 게 뭡니까? 무슬림이잖아요. 예, 그래 갖고 있잖아요. 그 사진이 이전에 있는 사근타도 새뿌리고 자기들 그 뭔가 무슨 신고 모르겠는데 그죠? 그 사실 그 같은 사막 종교잖아요. 기독교나 무슬림은 그 같은 걸로 보잖아요. 그 사막 종교는 무자비하잖아요. 기존 누구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뭡니까? 여럿이 분리되면 힘이 없어요. 맞죠? 하나로 뭉쳐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쥐도 하나 나도 하나 붙으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삼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자비의 종교라고 그런 의미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 자라투스트라는 뭡니까? 여기서 배학교에서 말하는 조라스트가 많은 승자입니다. 됐죠? 예. 그런 니체 같은 사람이죠. 거기서 갈 정도로 배학교는 상당히 인류에게 자비정신을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저에서 하는 신이 아후루입니다. 아후루, 아수라 비슷하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우리 초기경에도 보면은 아수라하고, 뭡니까, 그 대화하고 아수라가 싸움하는 게, 게다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불교 최초기 경전에도 있잖아요. 최초기 경전에도 이런 그 이야기들이 우리 그 상자니까 보면 있잖아요.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아수라의 무리에서 이것보다 좀 뭐 꼭 그런 아수라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좀 저급한 경우로 해서 악처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상자부에서는 아수라를 악도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넘어갑니다.